좋아요, 구독 지금 당장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꾹꾹꾹꾹꾹꾹꾹. 이제 감자탕이랑 곁들여셔도 좋고 그 전에 샐러드로 간단하게 요기를 때우시고 그리고 감자탕으로 가도 좋죠.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좋은 것들이 뭐 감 그리고 이제 햇사과 그리고 비트. 가을에 나는 제철 재료로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가을 샐러드 시작합니다. 감자 보세요. 감. 가장 번거로운 거 먼저 비트인데 비트는 오븐에다가 구워도 되고 물에다가 삶아도 되고 그냥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생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생으로 드실 때는 조금 더 얇게 그래서 끝에 덜어내고 그다음에 필러.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삶거나 구웠을 때 조리를 했을 때 껍질 벗기시는 방법은 찬물을 적신 수건을 잡고 이렇게 밀어내면서 벗기면 돼요. 그러면 그냥 쑥 벗겨져요. 생거일 때는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은 얇게 한 동전 두께 정도 비트 넣고 그다음에 케일. 케일도 가을에 많이 나요. 가장 두꺼운 부분은 빼놓고 요거를 돌돌돌 말아주세요. 3mm에서 한 5mm 정도? 자, 그 다음에 당근. 아예 저기 감. 이것도 비트랑 같은 두께로 그리고 햇사과. 자 이렇게 사과도 듬뿍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토. 토마토는 꼭 방울토마토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소스. 이거는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고 이거는 홀스레디시 드레싱. 이거를 여기다가 섞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집에 없다면? 홀스레디시 드레싱이 없다면 와사비로 대체를 해주셔도 되고 이거 얼마나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 마요네즈는 뭐예요? 이 드레싱은 마요네즈에 이제 고추냉이를 같이 섞은 거라서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다른 채소나 과일의 맛에 좀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몸에 좋은 요거트. 그래서 1대1로 넣으시면 돼요. 가을이 샐러드니까. 네. 낭만적이잖아요. 네. 혹시 가을에 관련된 추억이 많으실까요? 가을. 좀 가을을 좀 타요, 저도. 네. 예전에 뭐 데이트나 그런 추억. 좋아요, 구독 지금 당장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꾹꾹꾹꾹꾹꾹꾹. 아, 네 위험한. 이야. 저는 여기다가 레몬을 좀 추가할게요. 제가 레몬을 추가하겠습니다. 레몬을 넣으면 잘 씻은 거예요. 쓸 부분만 먼저 넣으세요. 갈아서. 한쪽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흰 부분이 들어가면 써져요. 딱 그 부분만큼만 잘라서 그리고 약간의 소금간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벌써 이렇게 간단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고
과일은 당도가 있기 때문에 후식이다, 디저트다, 뭐 이렇게. 그렇게는 꼭 생각만 안 하시고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을 볼게요. 간이랑 같이. 신기하다. 고구마. 됐어. 좋아. 이게 모든 풀은 쓴맛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를 달콤한 과일이 딱 감싸주니까. 자, 저 일부러 어두운 색 접시를 골랐어요. 소스가 하얘니까. 그래서 그냥 멋지게 쭉쭉 뿌려주세요. 그리고 예. 저는 위에다가 치즈를 좀 곁들일게요. 치즈는 필러로 이렇게 감자칼 같은 거 채칼로 이렇게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대로. 치즈가 없다. 두부 낀 거. 네, 두부를 면포에 싸서 물기 쭉 빼갖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은 단백질이죠. 간단한 가을 샐러드. 대게 견과류가 있으시다면 또 같이 추가하셔도 좋아요. 뭐 호두, 피스타치오, 잣, 그리고 그라놀라나 시리얼. 그럼 좀 식감, 재밌는 식감과 단맛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침 있네요. 좀 써볼까요? 연근. 연근도 지금 철이에요. 그래서 연근은 좀 멋있게 하고 싶으면 칼로 자르시는 것보다 그냥 부셔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양식스럽고 한식스럽죠. 이탈리아식 감자탕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는 가을 샐러드 완성됐습니다. 이탈리아 감자탕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가을 샐러드, 이거 두 개 같이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샐러드 먼저. 아까 만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근데 요거트가 상큼하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와, 이건 국수인데? 꼭 해먹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식 감자 탕. 희한한데 약간 닭볶음탕 맛이 나요. 고추, 가루, 장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와, 너무 연해요. 좀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간단하죠? 보신 거 그대로예요. 숨기는 거 없고 저만의 팁 안 알려드린 거 없어요. 좋아요, 구독, 지금 당장,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꾹꾹꾹꾹꾹꾹꾹. 다음에 뵐게요.